해라고 총을 쳤는데. 한 번만 쳐주세요. 된장국밥 무밥에나. 밥도 다 주시죠. 여기 춘절의 고장이라고 써있대요. 문서. 아무데나? 예, 이쪽으로 앉으시죠. 이쪽으로 앞에. 평기상사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. 네, 이 집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. 우리 여사님이 워낙 그때 의미 있고 이게 참 나라를 위하고 또 이거 대국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주고 제가 오늘 꼭 한번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기 알아서 들 집에서 잡수. 나서 웃는데. 아이고. 나서 그냥 잡수세요. 아니 거기서 이제는 또. 막중한 의무를 맡았잖아요. 나는 이제 자식은 영원히 이제 보낼 데로 가고 복벌 데로 보냈은 게 앞으로나 나 같은 엄마 가슴 아픈 엄마가 안 생기고 대한민국이 지금 아들 딸들 그 어린애들 이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. 내가 맨날 저 이명박 대통령 보고도 응? 저기가 되려면은 교과서에다 어린애들 국민학교 교과서에다 실어서 그래야 안보가 되니까 네. 그거 좀 실어 잘 좀 실어달라고 이북서 이거는 꼭 저기라고 좀 실어달라는 게 큰다겠어요. 네. 한 주어씩 써가지고 네. 그 밑에 쬐끔에 어떻게 올렸는지 내 마음은 안 그렇게 돼서는 안보가 안 돼. 예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안보가 튼튼하고 돼.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어서 우리 국민이 편해야 우리나라가 있어야... 있지. 나라가 나라를 지금 잊어버리면 갈 곳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나는 그거나 좀 제발 좀 안보가 되려면 교과서나. 알겠습니다.